체력 1 이쪽으로 가볼까요? 톡톡. 건무 지우는 거 주세요. 감사합니다. 타격 거죠. 수비 거죠. 제비고개 단불사. 아이고, 이런. 방해 불캐 파멸. 빨간 거 나오면은 조지겠는데? 가불. 체력 100 언제 깎죠? 언젠가는. 못 잡겠는데? 불쾌 방금이요. 언제 잡냐 이거? 야 잠깐만. 2뎀, 3뎀. 타격이 제일 센. 으엑. 피1. 수고요. 당신은 죽었습니다. 첨탑은 기억할 것입니다. 바나나가 이걸? 근데 이거 강화도 안 돼 있고 카드도 별 쓰잘데기 없는 것만 나오고. 아니 이런 거 말고 으이. 제발 빨간 거 나오지 마세요. 아이고, 다행이다. 뒤질 뻔했네. 갑자기 분위기 수리가. 근데, 어? 근데 중요한 거는 적이 없어. 딜이 없어요. 육각령 못 잡음. 편지 칼. 편지 칼. 지금 편지 칼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죽는다고요.
마무리라도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어떻게 막어, 어떻게 잡지? 마무리 나와도 못 잡지 않나? 나오면 잡나? 마무리 나와도 못 잡을 것 같은데? 교살이 센가, 공포가 센가? 잘 모르겠네요. 덱은 괜찮은데, 아니. 유물은 괜찮은데, 덱이 안 괜찮아요. 그래도 교살이라도 나와서 다행이지. 아니, 방금 포션 썼어야구나. 그래도 포션 타이밍 나왔네. 볶음 때문에 그냥 때려도 6댐밖에 안 들어오는데. 그래도 막긴 막아야겠죠? 볶음. 살았다. 환살 강폭 독박. 독박? 다 그닥이죠. 걸을까 그냥? 정밀 나올 것 같으면은 환설도 괜찮긴 한데. 엘리트가 길막을 다 하고 있네요. 못 지나가네. 죽을 것 같은데? 엘리트 어떻게 잡아 이걸로? 모름. 요겁니다. 잠을 안 자도 피를 채워주는 고마운 유물이죠. 편지 칼이 타격보다 센 이거 리얼.
엘리트 딜안 나올 거기 때문에 엘리트 없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아, 편집할, 아. 뭐요? 그럴 수도 있지. 저걸 인공물을 까야 내가 교사를 넣을 텐데. 내장만. 망단 받다 주시바. 교사를 원래 그랬어요. 아, 이거 네크로노미콘 나오면은 재밌는 거할수 있는데. 수리검이냐 편집칼이냐? 수리검이죠. 란드그리즈님 반갑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네크로노미콘 하나 안 나오나? 아! 수리검 쌓였구나. 능숙 수리검이면은 능숙 괜찮을 것 같네요. 어차피 저것도 있고 교살도 있고. 램린 이불. 풀은 양초가 해냅니다. 썩은 고구마 저거 너무 싫다. 단분불? 아니야, 진정해. 규제비? 네크로노미콘. 이걸 해냅니다.
아이, 근데 왜 니들이야? 잠깐만. 누구 목을 걸지? 죽고 싶은 사람? 어차피 단분사에 연고까지 다 빼면은 오른쪽 거 잡을 텐데. 너. 이제는 문제없이 잡겠죠? 탈출구 능숙 하나 더 나왔네? 탈출구보다 능숙이 낫지 않나? 그리고 핑핑이 죽어야지 뭐. 아, 불 켰을 걸. 왜 안 썼지? 님? 킬각은 아니죠. 체력 더 깎아야 되고 내 체력이 더 많아야 돼. 아니, 아까 맞은 것만 아니면 킬각 아니야, 이거? 다시 돌려볼까? 포션 먹으면? 똑같? 별 차이 없을걸요? 불쾌를 안 걸어서 이 모양이. 이번에 저거 네크로노미콘 핸드 잡고 있고, 아, 좀. 아, 뭐, 다음 턴에 확정으로 잡히니까, 별 상관없긴 한데.
피를 판다. 자해로서 연소도 없건 나작집. 아니 왜 타격 강화요? 아, 연고 망단 파멸. 보스도 핑핑이 아니니까 괜찮겠죠? 얘네들 어떡하지? 빙빙이 빠져가지고. 은지 잡냐 이거? 이래서 현두미는 안 돼. 아유 은지 잡어. 야 아유 에, 그냥 알아서 죽어. 아유 이걸 정밀히. 마스크 개구리다. 전문성을 쓰는 게 나은가? 0코스트 능숙 두 개에다가 칼질 튕겨내기 무력화까지 있어서 전문성 돌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불격. 불격 괜찮을 것 같죠? 아닌가? 나커니 목팅 감사합니다. 불격 없어도 막을 만큼 방어력이 높겠죠? 아닌가? 아이씨. 25% 넣는 게 낫겠다. 유물. 호스팅 감사합니다.
건무. 건무 하나 더 쓰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강화도 할 수 있지. 아니, 강화 안 하더라도 좋지 않나? 에, 머머리. 별로 안 반가운데 얘는. 그래도 잡겠지? 충분히. 얘는 단검에 약하니까. 그러게요. 잔상이 없는 게 많이 아쉽네요. 생각보다 많이 맞네. 찬상님 그립습니다. 초창이다. 마무리 무검 독파. 굳이 넣는다면 무검이겠지만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넣을까? 마무리를 넣어서 킬각을 빨리 볼까? 아이고. 병효정 예비 고개 둘 다 좋지. 근데 예비 영코니까 예비를 넣자. 이거 엘리트 노려봐야 되나? 얼방. 탈출구. 유령화도 나쁘진 않았겠다.
엘리트 두 마리, 세 마리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얼방 있으니까 얼방 믿고 가고. 얘들은 좀 별론 것 같아. 얘들은 너무 싫어. 근데 충분히 잡네요. 사농님 반갑습니다. 닌두가 지금 떡상에서 금강저랑 매끄러운 돌 합쳐놨어. 이제 고기까지 나왔고. 안 나왔네. 욕심이었나? 아니지. 그래도 공포는 찾아가야 될거 아니야. 얘 때문에 장어가 나왔다고요? 병폭풍 균전 넣을까? 정밀보다는 균전이, 아 정밀이 낫겠다. 님도 있으니까. 크, 마지막 제거까지 깔끔하고요. 나무랄 데가 없네요. 핸드 터진 게 조금 아쉽다. 높이격 가능했던 것 같은데. 펜터그래프. 아쉽네요. 점수 더 챙길 수 있었는데. 전문성이나 건무나 괜전 정도? 전문성이 나을 것 같은데. 노레이 또 파이어.
걸 마무리가? 24렌. 42렌. 약화가 필요하긴 하구나. 빈민이 워낙 높아서 그냥 그냥 때려도 잔해요. 아, 확실히 표창 수리검이 너무 사기야. 뭐 로그라이크 게임에서 사기 카드 한 개 정도 있어도 별 상관없긴 하지만. 하도 많이 맞아서 점수는 높게 안 나왔네요. 거지야? 의도치 않은 거지. 그래도 유물은 부자라고요. 행복술 더 셌다. 이거 완전 거지 아니야. 하이랜더도 조금 신경 썼으면 가능했겠다. 거지!